예, 반갑습니다. 두달 동안 같이 미국 상법을 강의하게 되는 공영찬 회계사라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부터 본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면서 나눠드린 자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강의 계획서고 또 하나는 이제 서브노트에 해당하는 요약 자료입니다. 그 서브노트 자료는 그 옆에 보시면 넘버링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베커 문제집에서 관련된 주제들을 해당하는 번호를 레퍼런스를 해드린 거니까 나중에 복습할 때 활용할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강의할 때는 이 요약 자료는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으니까 복습하실 때 별도의 서브노트를 만드는 대신에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은 이제 그러면 과목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게 되는데, 일단은 정규 강의이기 때문에 시험 대비해서 뭐 세부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이번 과목에서 공부하는 레귤레이션 과목에 있어서의 일단 핵심 과목은 택세이션이라고 불리는 세법 과목이 제일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시험을 보고 왔었을 때 택스하고 BL, 비즈니스 로의 비중을 따져보면 택스의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셔야 될 겁니다. 과목의 난이도도 세법 자체가 워낙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공부할 때 애를 먹이는 과목이긴 한데, 이제 시험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상법 과목에 있어서 이거를 너무 등한시해 버리셨을 때 결국 시험에서는 합격 못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의 출제 비중 자체가 세법이 중심 과목이긴 하지만 이 상법 과목도 여전히 작지 않은 포션으로 내고 있거든요. 다만 편차가 크다는 말씀은 어떤 수험생분들은 시험장 가면 열 문제도 안 되는 문제를 만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매우 속상합니다. 투입한 시간이 얼만데, 그렇죠?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시험 갔다 오시면 객관식 문제를 풀다가 절반이 상법 문제였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굉장히 뒤통수 맞은 느낌도 들고 또 다시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 낭패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다른 과목에 대해서 공부하신 경험이 있다면 대표적인 과목이 이제 파이낸셜 어카운팅이 되겠죠. 미국 시험은 이 재무회계 과목에 있어서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레귤레이션 과목처럼 영리회계에 해당하는 파트가 비중이 압도적이에요. 비영리회계를 근데 공부를 적게 하고 갔다? 그럼 시험에서 100% 실패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실제 시험장 갔을 때 비영리회계의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놀랬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역시 레귤레이션하고 똑같은 어떤 성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정말 운이 좋아서 상법을 시간 투자 많이 안 했는데 진짜 시험 문제 적게 나와서 합격하는 그런 경우를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상법을 적게 투입하고 가셨을 때 상법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수가 압도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험은 그걸 알고 또 그렇게 내잖아요, 그렇죠? 상법 안 하고 오신 분들한테 상법을 더 많이 내게끔 하는 그런 시험의 시스템적인 특징도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문제 풀었을 때 틀린 문제가 있으면 다음 테스트릿이 나올 때그 틀린 문제를 감안해서 더 많은 포션을 또 차지하는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법에 있어서에서는 출제 비중을 떠나서 어쨌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시험에 대해서 안정적인 준비 태도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상법에 있어서 공부할 때 처음 어려운 점은 우리가 회계사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계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할 마음을 갖고 또 적응 기간이 좀 있긴 하지만, 이 상법이라는 과목은 법에서 나온 과목이다 보니까 아주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암기하겠다라는 걸로 가버리게 되면 끝도 한도 없어요. 또 암기에 대한 부담을 너무 크게 느끼실까봐 이제 강의에 그걸 반영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챕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법대를 들어가셨을 때한 학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범위가 또 너무 넓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하는 저의 입장에 있어서는 암기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는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넓은 시험 범위를 다 커버해 드려야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뭐 수년 동안 강의하면서 어디까지 공부하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 제 강의하는 어떤 체계를 잘 잡아왔고 시험 준비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게끔 지금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시간은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족한 시간 내에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복습도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강의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은 빠짐없이 잘 받아들이실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상법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례들을 언급하는 이야기가 들어갈 테니까 수업을 들으실 때 사례 설명을 제가 하다 보면 필기해야 될 부담이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 가지고 계신 교재에다가 필기를 하시려고 하다 보면 여유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필기할 때 어려움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별도의 연습장을 갖고 거기다가 필기를 좀 하시면서 사례들은 잘 좀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복습을 어쨌든 하실 때 교재에다 그 사례를 옮겨놓으시면 나중에 2회독을 하시거나 3회독 하실 때 다시 동영상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쉽게 머릿속에 떠오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또 필기에 너무 얽매이지는 마세요. 자기 적절한 수준에서 사례 같은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잘 메모해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두 달 동안 어떤 내용들을 공부할지 큰 아웃라인을 먼저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강의 마지막에 강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드린 다음에 두 번째 시간부터 본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갈 부분은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로라고 불리는 이 BL 과목을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BL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하려면 참고로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 자체가 어카운팅의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회계학 과목들은 이제 선행 과목들로 많이 공부하고 오셨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누군가한테 회계학을 왜 공부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회계사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는 적절한 답변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텐데 제일 핵심적인 키워드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 하면 특히나 여기 나왔던 표현 중에서 이렇게 useful이라는 표현 자체가 회계학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접하시게 되는 단어가 되게 될 겁니다. 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뒤에 더 덧붙여지는 설명은 어떤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관련했었을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할 사람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이게 회계학의 하나의 주된 목적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이 유용하다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계학 공부를 하시면 유용하다는 말의 의미를 점점점 디테일하게 들어가시게 됩니다. 아마 과목에서는 중급 회계에서 회계 이론 내용을 공부하실 때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는 표현을 한번 들어보셨죠? 그럴 때 그 질적 특성이 회계 정보가 유용해지기 위해서 갖춰야 될 속성들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죠. 먼저 목적에 적합한지를 따져보는 것과 그리고 그게 신뢰성 있는 정보인지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 이론 이야기를 지나서 이제 세부적인 항목별, 어카운트별로 들어가서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우리 대표적인 게 어카운트 리시버블 생각해 볼까요? 어카운트 리시버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유용해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걸 공부하세요. 나중에 그게 회계라는 건 기간별로 끊어서 보고하다 보니까 12월 31일 날 결산을 내서 회계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 리시버블에 대한 총액만 보고하는 것보다는 그 총액 중에서 회수되지 않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 얼마가 될지를 우리가 추정을 해내서 그 정보를 같이 제공해야만 그게 유용한 정보가 될 거다. 라고 해서 allowance에 대한 추정 방법들을 공부하죠. 그게 이제 useful 해지기 위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 account receivable은 회계 정보를 제공할 때 asset 중에서 current asset으로 분류를 해서
그거를 따로 보고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걸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들이 요 개념들을 구체화 나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회계학을 공부하고 나면 목적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한마디로 딱 던져놓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저하고 이제 법 과목 중에서 우리 회계사랑 가장 관계가 깊은 상법이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 이 상법을 왜 공부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것도 한마디로 던질 만한 뭐가 있으면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법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liability를 결정하는 문제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떤 책을 볼 때마다 학자의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우리 수험에 가장 적합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린다면 이 용어를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회계사 공부하는 분들은 당연히 저거를 부채라는 개념으로 공부했지만 이제 회계학 과목이 아닌 법학 과목에서는 이 용어는 책임이라는 용어로 보통 사용이 되게 됩니다. 사실 법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분쟁이 생겨요.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결국은 책임져 이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책임져야 될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책임이 누가 지는 것이 맞느냐, 그걸 결정해주는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타협한 결과물이 어떤 법이라는 기준이 생긴 것이고, 그 법을 적용을 했었을 때 어떤 법적 분쟁에서 책임을 명확하게 해주는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학과 다르게 법학을 공부할 때 우리하고 상법을 같이 공부할 때는 책임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상법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전체의 어떤 일반적인 이론 중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만 끄집어서 언급해 드렸다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요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하나 미리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 그러면 책임을 진다는 말을 할 때 책임이라는 것에 대한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이거를 먼저 정리해 놓고 보면 우리 공부 범위를 가늠할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나눌 때 보면 크게 보통 두 가지의 루트를 정해서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civil liability라고 불리는, 이거는 이제 보통 얘기하면 민사 책임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민사라는 표현이 좀 약간 어색하시다면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criminal liability라고 하는 것. 그럼 이거는 이제 형사 책임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민사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얘기인 건가 하면 개인과 개인끼리 붙었을 때. 그럴 때 보통 이제 민사 책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크리미널 책임이라고 하는 형사 책임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붙는 주체가 좀 달라진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겠죠. 이때는 누구하고 누가 붙는다? 개인과 국가 간의 문제가 될 때예요. 물론 여기서 국가의 대표자는 이제 법적 문제에서는 검사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긴 하겠지만, 국가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일을 다툴 때는 형사 책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개인과 개인끼리 할 때는 민사 책임으로 보통 얘기합니다. 민사 책임 문제가 벌어지면 보통 그 책임에 대한 해결책은 뭘로 끝날 것 같으세요? 손해배상으로 보통 끝납니다. 책임을 져야 될, 돈 문제로 해결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손해배상을 얼마 할 거냐, 이런 주된 문제로 갈 거고, 개인과 국가의 문제로 갔다는 거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할 때 국가가 출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국가하고 개인의 문제가 벌어졌을 때는 해결책은 뭘로 가요? 뭐 감방 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징역의 문제나 여러 가지 뭐 형벌을 때리는 문제 있을 때는 형사 책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이러한 책임의 유형 중에서 우리가 일단 많이 접하게 되는 책임 영역은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형사부터 떠올린다면 좀 세게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보통 어느 책임 영역으로 많이 가겠어요?
민사 책임. 그렇죠?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이 대다수예요. 국가까지 출동하게 만들었다? 그럼 굉장히 심각한 일을 저지른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대표적인, 그래서 이게 가장 중심적이고 대표적인 책임 문제가 되겠지만 얘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건 잘못되면 감방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 회계사 생활하다가 뭔가 형사 책임 문제를 져야 될 일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처벌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것도 시험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주제가 됩니다. 좀 이따가 언급은 드리게 될 거예요. 민사 책임은 다시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로 나누어 드리게 돼요. 대표 유형과 기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타라는 거는 이거는 보충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대표 유형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우리 사람끼리 살아가시면서 누구한테 책임지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순순히 책임져 드릴게요, 손해 얼마세요, 배상해 드릴게요 이러지 않잖아요. 책임지세요 라고 하면 상대방이 우리 예상해 보는 답변은 뭐예요? 어떤 이야기들 주로 주고받은 적 있으세요? 한 번도 그런 일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럼 더 이상 그런 분은 바랄 게 없죠. 그렇죠? 근데 저만 하더라도 몇 번씩 딴 사람한테 책임지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 하면 내가 왜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래서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약속을 어기셨어요.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안 지키셨잖아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 약속을 어겼다. 당신하고 나하고 합의가 됐었는데 그 합의를 깼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보통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 됩니다. 그럴 때 그 약속을 했다라는 걸 법적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계약 관계가 있다. 보통 이런 이야기로 가게 돼요. 그래서 민사 책임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책임 얘기를 따지라고 하면 요 계약 책임이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책임 유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 책임은 약간 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상대방한테 약속을 어기셨잖아요 라고 말을 하려면 이미 사전적으로 상대방과 나 사이에는 약속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상대방한테 책임 추궁하려고 했는데 약속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추궁해야 될 경우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교통사고예요. 상대방이 신호 위반을 해서 사고가 났거든요. 그분한테 차 내려서 책임지세요 라고 했을 때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계약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책임의 근거가 뭐가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계약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충적인 수단들이 다양하게 고려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 범위를 공부할 때 이 기타 수단들이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우리가 대표적인 항목으로 공부하는 건 뭐가 되는 건가 하면 여기 tort라고 적히는 이 표현 자체는 이제 법률에서 워낙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이걸 얘기할 때는 보통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사회적인 약속을 어긴 거예요. 예를 들어 운전자가 됐다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통질서를 잘 지켜야 될 법적 의무가 있잖아요. 그걸 어겼을 때. 그러니까 여기 계약 책임이라는 건 당사자와 당사자 사이의 개인적인 약속을 어겼을 때 이걸 다투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고 어떤 나머지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릴 때는 여기 나오는 불법행위 책임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거다라고 하시면서 요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서는 교통사고 책임을 떠올려 보시면 아마 이해할 때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다퉜다가 안 될 때 요게 보충적인 역할을 해주는 법적 작용을 한다. 이거 말고도 보충적인 어떤 책임 규정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혹시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면 강의를 진행하면서 보충적으로 얘기해 드릴 건 있겠지만 어쨌든 요 수단이 대표적인 보충적 수단이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한 얘기 중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로 특히 법을 공부하는 목적은 책임을 결정하는 기준을 배우는 것인데 책임을 결정하는 기준을 배울 때 다양한 책임의 유형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대표적인 책임이 계약 책임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셨어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두 번째 항목으로 얘기할 거는 세부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제부터는 교재에 나오는 목차를 보셔도 되고요. 오늘 나눠드렸던 강의 계획서의 첫 번째 페이지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는 교재 여기 펴보시면 머릿말 다음에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래서 제가 교재를 만들 때 총 10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올해는 교재가 4판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4판으로 바뀐 거는 그동안 증권법이 계속 수정되어 온 부분들이 꽤 누적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어서 증권법을 반영하면서 판을 바꾼 것인데 혹시 3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별도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3판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4판으로 교재를 다시 사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바뀐 부분만 제가 나중에 따로 교재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4장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총 10개의 챕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챕터 중에서 첫 번째 1장에 해당하는 것. 좀 전에 얘기 BL의 목적을 떠올려 보시면 당연히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 컨트랙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계약법이 맨 첫 장으로 언급되는 이유는 책임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컨트랙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주제로 항상 언급한다. 미국에서 로스쿨을 가신다 하시더라도 계약법이 항상 첫 번째 선수 과목이 되게 될 겁니다. 한 학기 동안 공부하세요, 이걸. 그런데 컨트랙 과목 한 학기 공부하고 나서의 반응들은 뭘 것 같으세요? 야, 너무 어렵다. 그렇죠? 한 학기 공부해도 이게 제대로 체계를 잡아서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얼마에 해내야 돼요? 강의 계획서 보시면. 목표는 3회. 3회는 불가능해요. 해보니까. 해볼 때마다 점점 더 늘어나는데 아무리 양보한다 해도 4회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과목 진도가 안 나가니까. 어쨌든 이걸 2주에 끝내요. 사실 법을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이 얘기 해주시면 못 믿어요. 계약법을 무슨 2주에 끝내냐. 그것도 2주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주말에 만나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고 우리는 또 문제를 풀어내요. 이거는 우리 한국 학원이 얼마나 훌륭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됩니다. 어쨌든 우린 이거 공부하고 문제까지 풀게 될 거예요. 어쨌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릴 테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양을 앞쪽에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처음 나오는 얘기가 된다라고 봐놓으시고 컨트랙 나오면 항상 제일 많이 그림을 그려드는 얘기가 사례를 만들어 드릴 때 이렇게 두 당사자가 등장합니다. 개인과 개인의 문제죠. 그럼 두 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미리 뭐가 돼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 둘 사이의 계약이 체결된 것인데 계약을 구성하는 항목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것은 어그리먼트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양쪽에 있어서 서로 주고받은 얘기가 합의가 이루어진 것.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세분된 얘기들로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간에 약속이 되었는데 누군가가 한 측이 뭘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계약과 관련해서 breach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그 약속된 이야기를 어긴 거죠. 한 사람이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이 얘를 상대로 뭐 하게 돼요. 우리 아까 책임져 이렇게 얘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책임져라. 그렇게 되면서 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제 그걸 공부해 나가는 과목이 계약법에서의 주된 내용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법학을 공부하신 분들의 경우에서는 우리나라 법률 체계는 미국 법률 체계하고는 기본적으로 달라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독일의 영향을 받은 대륙법 체계라고 한다면 미국은 영국을 건너온 영미법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률 체계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 컨트랙에 해당하는 개념을 굳이 적용시킨다고 하면 민법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민법을 공부하고 나서 좀 특수한 법률들로 이제 가지를 쳐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컨트랙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법을 공부한다면 민법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세일이라는 것을 보시게 돼요. 이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A하고 B가 한 것 중에 뭐라고 보시면 되는 건가 하면 대표적 계약 유형이 돼요. 대표적 계약 유형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가 하면 프리퀀시, 그렇죠? 발생 빈도 자체가 어떤 거예요? 압도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 오늘도 계약을 여러 건 하고 오셨어요. 하고 오시는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편의점 가시는 거죠. 편의점 가서 음료수 하나 사 드신 것도 하나의 뭐가 돼요? 계약이 돼요. 그런데 그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하나 산 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세일 오브 굿이라고 불리는 상품을 매매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서 여기 발생 빈도가 높다는 얘기 자체는 거의 이루어지는 계약 행위 중에서 80-90%가 상품 매매에 해당할 정도로 이게 워낙 발생 빈도가 높은 거다. 그럼 발생 빈도가 높은 것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다르게 적용한다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은 건가 하면 자꾸 어카운팅을 예를 들어 드려볼게요. 어카운팅 생각하셨을 때 처음 회계 처리를 하시면서 처음 공부하는 회계 처리 단계가 뭐가 되죠? 저널라이징이죠. 저널을 작성하는 거예요. 저널을 만든 다음에 월별, 분기별로 이제 뭘 하셔야 돼요? 레저한테 뭐 하는 거죠? 포스팅 하시죠. 장부에 잘 옮겨 적으셔야 돼요. 근데 처음 회계학 공부할 때 보면 많이 하는 실수가 뭐죠? 저널은 만들었는데 장부에다 옮겨 적는 거를 빼뜨렸거나 이중으로 적거나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장부가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널이라는 건 매일매일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거니까 양이 많다고요. 그럴 때 양이 많은 것의 가장 대표적인 저널 항목은 뭐라고 생각되세요? 우리 저널 처리할 때마다 데비 크레딧 쪽에 가장 많이 표시된 항목이 뭐예요? 캐시 아니겠어요? 현금 들어오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많이 벌어진다고 하면 뭐 어카운트 리시버블 또는 뭐 인벤토리, 어카운트 페이어블 이런 계정들은 굉장히 많이 쓰는 계정들이에요. 그럴 때 포스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테크닉을 하나 발휘하죠. 저널을 갖다가 분리시키죠. 그래서 제너럴 저널이라는 것도 있지만 스페셜 저널을 따로 관리해요. 그러면 스페셜 저널 현금만 따로 모아놓으면 그거를 포스팅할 때 어떻게 돼요? 편리해져요. 그러니까 발생 빈도가 높은 것들은 따로 관리하는 게 좋다고요. 그럼 그 이야기가 어카운팅 전에 공부하신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법적인 문제를 다룰 때도 여기 나오는 건 일반 계약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법적인 문제로 해결하면 되는데 근데 거래 중에서 계약 행위 중에서 워낙 발생 빈도가 높은 것들이 있다면 요건 따로 관리해 주는 것이 어떨 수 있어요? 훨씬 더 편리하고 그리고 신속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 발생 빈도가 높다 보니까 이거는 뭘 하는 건가 하면 특별법을 적용해요. 좀 이따가 이제 본 내용 들어가면 특별법이 뭔가를 공부하시게 돼요. 아까 제가 이거를 우리나라 법으로 하면 무슨 법이라고 보셨죠? 민법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때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영역으로 가서 생각하시면 되는 건가 하면 이게 비로소 상법 영역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미국 상법이라고 했을 때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근데 절대 얘만 갖고는 독자적으로 정리가 안 돼요. 이거를 아셔야만 이게 차이점들을 정리하면서 본 내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크게 하나의 이야기다 라고 정리하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강의하면서 1장하고 2장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거 염두하시면서 내용 들으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3장하고 4장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좀 전에 1장하고 2장 이야기에서 A하고 B가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계약이 무슨 계약이라고 했는 건가 하면 세일 계약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당사자의 명칭을 갖다가 이쪽은 물건을 판 측이니까 판매자라고 본다면 이쪽은 물건에 대한 구매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물건의 판매자 입장에서는 계약에 따라서 이쪽으로 뭐만 하면 돼요? 여기 굿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회계학에서 이미 공부하신 것처럼 상품이에요. 그렇죠? 상품을 인도해 주면 돼요. 상품의 인도와 관련된 이야기는 그 이제 2장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건 논외로 하고, 이제 얘가 이쪽으로 상품을 인도했다라고 하면 이제 당사자의 지위가 살짝 바뀌게 돼요. 얘는 이 계약을 하면서 법적인 의무를 부담한 게 상품을 전해주는 거죠. 그럼 얘는 다 했으면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바이어한테 돈을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떤 지위로 바꿔주면 돼요? 크레디터의 지위로 바뀌게 될 거고, 얘는 그렇죠, 데터라고 불리는 채무자의 지위로 바뀌게 돼요. 이제 우리가 법률 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모습에 따라서 점점 내용들을 더 깊이 깊이 들어가 보시게 될 텐데, 그러면 이쪽으로 바뀌었을 때 이제 남는 문제는 뭐가 되는 건가 하면 이쪽으로 페이먼트의 문제가 남습니다. 돈 받는 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돈을 떼지 않도록 하는 것. 근데 이제 이 페이먼트 문제와 관련했을 때 두 가지의 주제를 나누어서 보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결제 수단. 결제 수단 하게 되면은 우리 회계학 처리할 때 뭐 캐시 세일 이런 거 공부하셨, 크레딧 세일 공부하셨었었죠. 그러면 만약 이걸 즉시 뭘로 결제하는 경우에요? 현금으로 결제해 주는 경우. 두 번째는요, 어카운트. 신용으로 결제하는 경우. 그럼 보통 이거 할 때 이제 어카운트 리시버블로 공부하신 얘기가 될 거예요. 어카운트 페이어블, 리시버블. 이 지위의 차이일 테니까. 그런데 이 거래 금액이 예를 들어서 만 달러예요. 만 달러인데 현금 만 달러 들고 가면 상대방 놀래요. 아시겠죠? 그럴 때는 만 달러 들고 가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아주 좋은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은행에 돈 맡겨놓고 그냥 종이 한 장 써가면 되는 거죠. 종이 한 장 보내주면 그 사람이 은행 가서 찾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수단이 생기죠. 그럴 때 나오는 게 이걸 대신한 게 뭐예요? 수표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신용을 쓴다는 건 지금 당장 결제하지 않고 결제 기간을 연장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보고 싶은 것인데, 그럴 때 어카운트 리시버블은 무한정 연장해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카운트 리시버블은 상대방하고의 어떤 기존 거래 관계를 통해서 신용이 쌓였다고 하면 그냥 말로만 나 언제까지 돈 줘도 될까? 라고 하면 그래 우리 거래하는 대로 그냥 한 달 후에 돈을 줘. 아마 이러한 신용거래를 아무리 길게 한다고 해도 두 달, 석 달 계속 연장하기는 불가능해요. 만약 6개월 후에 줄게 하면서 말로 하면 상대방 불안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쨌든 이 신용이라는 건 이자를 전제로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신용을 얻어 쓰는 건 굉장히 혜택이 크죠. 그렇죠? 상대방은 그래서 빨리 돈 받고 싶으니까 회계학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무슨 기회를 제공해 주기까지 해요. 디스카운트 기회를 줘서 빨리 돈을 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까지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바이어가 나는 3개월까지 안 되겠다. 그냥 6개월까지 해줘. 그러면 신용을 더 써야 될 때는 이제 말로 하는 건 안 되겠죠. 그럼 그때 사용되는 게 이제 뭐예요? 노트가 사용되기 시작해요. 노트 리시버블이. 신용기간을 연장할 때. 이건 결제의 편리성이고. 그래서 나중에 결제하는 수단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수표하고 어음이 사용되는 경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다루는 법을 어음 수표법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무슨 용어를 쓰고 있는 건가 하면 negotiable instrument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게 3장의 주제예요. 그러면 여기 negotiable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가 되는 건가 뭐 이걸 직역을 한다면 유통증서예요. 유통증서. 근데 이걸 편리하게 우리말로 그냥 줄여서 얘기할 때는 뭐로 얘기한다고요? 어음수표로 보통 얘기를 하게 돼요. 어음수표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negotiable instrument라고 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얘기니까 참고만 하세요. 이게 어떤 얘기인 건가 하면 얘가 지금 얘한테 세일 거래를 했다가 얘한테 지금 뭘 해주고자 해요? 페이먼트를 해야 되는데 얘가 페이먼트 하면서 결제 기간을 연장하고 싶어서 뭘로 준 거예요? 이렇게 노트를 발행해줘요. 노트를 발행해주겠죠? 그럼 여기에 무슨 무슨 내용이 적혀요. 그러면서 여기다 마지막에 주된 내용은 뭐겠어요? 내가 언제까지 돈 줄게? 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뭐 해놓는 거예요? 자기 사인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서는 누가 발행한 거예요? 얘가 발행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를 이렇게 메이커, 발행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발행할 때 누구한테 돈 주겠다고 써놨겠어요? A에게 돈 주겠다라고 약속을 써놨겠죠. 근데 이게 보니까 1년짜리 어음이에요. 여러분이 A라고 한다면 답답하게 1년 동안 이 노트 들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자금 묶여요. 아시겠죠? 1년 동안 돈이 묶이는 거면 사업에 큰 타격이 생긴다고요. 그럴 때 얘가 그 어음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이 어음 결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뭘 하게 되는 건가 하면 얘가 다른 누구하고 또 뭘 하게 돼요? 별도의 계약을 맺겠죠. 그러면 얘도 결제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이쪽으로 뭐 한다? 페이먼트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얘가 굳이 얘한테 현금으로 주지 않고 얘가 뭘 갖고 있어요? 이런 증서를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그 증서를 얘한테 뭐 해주면 돼요? 그걸 우리가 현금 결제하지 않고 어음으로 결제한다고 할 수 있겠죠. 어음으로 유통시키는 거예요. 우리 회계 처리할 때 데비 크레딧에서 크레딧 쪽에 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노트 리시버블 빠져나가고 데비 쪽에 이 사람한테 현금 미리 받아내는 거죠. 물론 그 중간에 이자 정산 문제는 있지만 그건 실무적인 문제니까 그건 논외로 하시고 회계 처리했을 때 우리 어음으로 주고받는 그 관계를 떠올려 보시면 쉽게 생각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얘도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또 다른 3자하고 계약을 하면서 얘도 다시 이쪽으로 뭐 해요? 페이먼트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어음이 돌다가 결국 여기 적혀져 있는 만기일자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떤 사람인 건가 하면 라스트 홀더, 최종 소지인이 돼요. 그러면 얘는 돈을 얘한테 갈 필요가 없죠. 누구한테 받아가면 돼요? 처음에 발행했던 이 사람한테 당신이 증서 발행한 거 나한테 돈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시스템인 건가 하면 지금 계약은 세 건이죠. 계약은 세 건인데 실제 돈 지급하는 건 몇 번으로 끝나요? 한 번의 결제로 모든 관계가 클리어가 돼요. 그리고 이 어음이라는 거는 서로 건네주는 과정에 앞면 말고 뒷면에다 뭘 할 것 같으세요? 우리가 많이 쓰는 이서한다는 표현 쓰잖아요. 영어 표현은 이제 endorsement라고 해서 배서한다고 하게 되는데 그 뒷면에 배서를 할 때는 누구누구가 배서했겠어요? 지금 보면. A가 배서했겠죠. 얘한테 줄 때. 그리고 얘도 얘한테 줄 때 얘도 배서했겠죠. 그러면 앞면에는 B가 사인하면서 제가 지급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한 건데 뒷면에 사인한 건 무슨 의미가 돼요? 혹시 이 어음에 문제가 생기면 저도 책임져 줄게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서 하나에 돈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더 생겼죠. 그러면 증서가 유통되면서 100명을 거쳤다. 증서 뒷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난리도 아니겠죠. 그렇죠. 나중에 부족하면 거기다 이제 보충지까지 붙여요. 너덜너덜해요. 그럴 때 그 어음은 받는다 안 받는다? 받으셔야죠. 왜냐하면 돈 주겠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신용이 자꾸자꾸 쌓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의 결제로 모든 자금 관계가 클리어 될 수 있는. 우리 회계학에서 노트 리시버블에 대해서 대충 회계적으로 처리는 하셨지만 그 관계를 쫓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음 제도라는 건 굉장히 훌륭해요. 잘 만들어진 제도인데. 근데 아까 제가 이걸 적지 말자고 한 건 안타깝게도 우리 시험 범위가 점점 조정되다가 없애면 안 되는 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시험에서 뺐어요. 근데 회계사 시험에서 어음 수표부가 빠졌다?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저 입장에선 말이 안 되지만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선 어때요? 뭐 좋죠, 뭐. 그쵸? 근데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이건 한 번쯤 공부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주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어요. 원래 이게 원래 시험 범위에 들어왔을 때 이거를 한 2회 반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음법이라는 거는 전 세계가 똑같아요. 물론 세부적인 규정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시험 끝나고 시험을 다 합격하시고 나시고라도 어음수표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이게 워낙 상거래를 기반으로 할 때 기초가 되는 얘기니까 꼭 알아놓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이 표현 이해되세요? 왜 니고셔블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수표하고 어음은 발행되는 순간부터 뭘 전제로 해요? 다른 사람이 돈 받으러 와요. 유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걸 negotiable instrument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요 이야기는 3장하고 4장 중에 3장에서 페이먼트의 문제가 나왔을 때 결제수단과 관련된 이야기가 된다. 근데 아쉽게도 이건 우리 시험 범위에서 빠졌다. 근데 저는 너무 미련이 남아서 교재에서는 도저히 못 빼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언젠가 또 다시 부활될 거예요. 다시 살아서 올 애니까 교재에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재에 있다 보니까 자꾸 질문이 와요. 시험 나오나요? 안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장은 그냥 나중에 혹시나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때 한번 참고 자료로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나눠드렸던 요약 자료에도 요약은 되어 있지만 보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가 보면 3장 문제풀이도 제가 남겨놨긴 했지만 그거 안 보셔도 돼요. 3장은 어쨌든 빠져나갔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안전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까 얼라운스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이 셀러 입장에서는 얘가 돈 띄는 거 돈 안 갖고 도망가거나 망해버린 경우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처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요 안전하게 하는 방법, 대표적인 건 우리가 살면서 남한테 돈을 줬는데 이 돈이 혹시 못 받을 걸 대비해서 미리 뭘 잡아요? 담보제도. 담보와 관련된 걸 미리 잡아놓으면 좋겠죠. 그러면 담보를 잡게 되면 요 앞에 이 크레디터가 어떤 크레디터가 되는 건가 하면 이렇게
제너럴이라고 하면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라는 명칭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런 사람으로 남지 않고요. 어떤 사람으로 남겠다고요? Secured. Secured creditor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담보 채권자의 지위로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세일 계약에다가 별도로 뭐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담보합의 추가하셔야겠죠. 그러면 이 담보합의가 추가됐을 때 내가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장치들을 내가 갖추어야 될 것인가, 그걸 공부하는 이야기가 여기 담보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사장의 제목이 그래서 Secured Transaction이 돼요. 거래 자체가 안전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지금 어디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드렸는 건가 하면 페이먼트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두 가지 얘기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안전수단으로서 이야기가 전개되게 되는구나 라는 걸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5장으로 들어가 보니까 5장의 문제는 이런 얘기로 넘어갔어요. 좀 전에 3장, 4장까지 해서 채권자하고 채무자 지위까지 가셨고 채권자가 담보 채권자인 경우가 제일 좋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채권자는 어떤 채권자일 건가 하면 제너럴 크레디터가 대부분이에요. 담보 채권자면 그 사람은 안전장치가 있지만 안전장치가 없는 사람들. 그럴 때 결국 이 사람이 뭘 안 할 때예요? 페이먼트를 안 할 때.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을 때 우리가 당연히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았을 때 이 사람 보니까 집에 재산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서 벨 누르고 쳐들어가서 너 나 돈 안 갚냐? 너 집에 보니까 이 좋은 물건 다 가져가겠다. 들고 나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절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나 또 형사처벌 받게 되고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죠? 빚 안 갚는 사람들 아주 악독한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은 어디를 가서 하소연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 하면 법원에 가서 소송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 물건을 가져가도 된다는 확인을 받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재산을 뺏어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법적인 절차를 하려고 봤더니 얘와 관련된 채권자들이 어떨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다수가 존재해요. 빚쟁이들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집에 갔더니 서로 돈 받겠다고 온 사람들이 가득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소송으로 간다고 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명 문제를 해결할 때 수많은 소송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한 방으로 좀 끝내보고 싶다. 그럴 때 무슨 방법을 쓸 수 있는 건가 하면 뱅크럽시라는 제도를 활용하게 돼요. 이게 이제 파산 제도가 되겠죠. 물론 파산 제도는 누구한테 득이 될 것 같으세요? 채무자한테 득이 되죠. 그렇죠. 갚아보고 안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받는 거니까. 채권자들 눈에서는 눈물이 나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파산 제도가 채무자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고 수많은 채권자들이 있었을 때 공평한 분배를 할 필요가 있으니 파산 제도는 양쪽에 필요한 제도일 수는 있어요. 파산 제도로 해결하는 방법이 워낙 비중이 큽니다. 사실 한국 회계사 시험을 준비할 때는 파산 제도 같은 걸 공부하진 않는데 미국 시험에 있어서는 미국 사회 자체가 파산 그 제도가 워낙 광범위하게 활용되다 보니까 파산과 관련된 게 회계사 시험 범위 안에 들어와 있고 계속 출제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파산법도 양이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걸 정리해야 되는 부담이 좀 생기긴 하지만 시험 범위에 맞추어서 최대한 적절한 수준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파산으로 가기 어려울 때 플러스 알파, 기타의 여러 가지 법적 장치들이 있다는 걸 보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묶어서 공부하는 것이 5장이에요. 그러니까 5장은 채권자하고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을 때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걸 다루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관련된 기타 주제들이 다 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장과 7장. 먼저 6장과 관련된 이야기는 에이전시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7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게 되면 비즈니스 스트럭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중에서 메인 토픽이 되는 것은 여기 나오는 비즈니스 스트럭처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걸 우리말, 우린 한국 회계사 시험으로 언급한다면 회사법 파트가 돼요. 회사법. 그러니까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떠한 구조적인 방법을 쓸 수 있는, 스트럭처를 어떤 방법을 가져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니까 요 회사법 영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회사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에이전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부분이 많이 등장하니까 에이전시를 앞에 놓고 그 다음 회사법 얘기로 들어가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 봐보세요. A하고 B가 있는데, 아까 우리 민사책임 얘기하면 이쪽 다 뭘 전제로 했었죠? 개인과 개인의 문제였었잖아요. 근데 개인이라는 것은 조금 더 의미를 나누어 보면, 나중에 제가 또 자세히 언급드리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연인, 우리 모두 개개인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 법적인 문제를 다루다 보면 자연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해야 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이파. 아이파한테 수강 신청하셨잖아요. 그럼 아이파는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파라는 사업을 하려면 이런 학원 사업 같은 거는 소규모의 자본으로는 안 돼요.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돼야 되는 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는 여러 명이 출자를 했겠죠. 만약 이게 아이파라고 한다면, 아이파라고 한다면 이 아이파와 관련해서는 거대한 자금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뭐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투자, 출자, 컨트리뷰션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거예요. 인베스트먼트를 한, 우리 보통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죠? 쉐어홀더. 근데 주주라는 표현은 이 회사가 무슨 회사를 전제로 한 거예요? 주식회사. 근데 회사는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주주 외에도 다른 명칭들이 있다는 걸 공부하시게 될 텐데, 아이파의 주주도 굉장히 다수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법적 분쟁이 생기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네들한테 책임 추궁하려고 그러면 싸워야 될 주체가 수십 명일 수 있잖아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얘하고 둘이 계약을 할 때, 여러분들 수강 신청하실 때 보면 이 다수 다 만난 거 아니잖아요. 만약 이 아이파라는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법적인 주체가 될 수 없으면, 우리 사실 계약할 때요 주주 다 나와야 돼요. 다 만나서 사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법률 행위라는 게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주들은 소유주로 남고요. 얘를 하나의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법인, 회사. 그래서 A하고 B 사이의 계약을 맺는데 이걸 나중에 법인 중에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자연인이 아니라 회사가 등장했을 때. 회사가 등장했었을 때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얘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파 스스로 뭘 못하는 건가 하면 말을 못해요. 얘는 행동을 못해요. 아이파 만나보신 적 없잖아요. 아이파 만나보고 싶으면 어디 가시면 되는 거 하면 가까운 법원 있죠. 등기소 가셔서 아이파 법원 등기부를 출력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보통 회사를 서류상의 존재라고 불러요. 이거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이렇게 여러 명의 다수가 있는데 얘하고 얘 사이의 문제로 해결하려면 복잡하니까 얘네들이 만든 회사를 하나의 아티피셜 어떤 엔티티라고 불리는 어떤 가상의 존재를, 서류상의 존재라 하더라도 얘를 법적인 주체로 인정을 해주자. 그런데 얘는 서류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행동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만든 사람들은요 반드시 뭐까지 해놔야 돼요? 이 회사에 누구를 선출해야 돼요?
회사 대표를 만들어놔야 되죠. 왜냐하면 얘는 스스로 행동 못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회사 대표하고 B하고 계약하는 거죠. 물론 회사 대표가 일일이 모든 행동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조직 안에서 어떻게 돼요? 상담 담당하는 직원 따로 정하고 학점 담당 직원 따로 정하고 그래서 권한을 나눠주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아이파를 직접 만난 게 아니라 아이파를 대표하는 사람을 만나서 법적 행위를 하게 돼요. 이거는 무슨 행동하고 유사한 건가 하면 A하고 B가 있는데 여기 집주인, 여기 세입자. 그럼 집주인이 전세 낼 때 직접 계약하는 직거래 별로 없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편리성을 위해서 누구를 둬요? 부동산 중개인 두잖아요. 그러면 실제 계약은 누구랑 해요? 중개인 걸쳐서 계약을 하죠. 얘가 이쪽으로 뭐 한 거예요? 내 일 좀 맡아줘 라고 하게 돼 있죠. 그럴 때 우리 중개인을 뭐라고 불러요?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어떤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계약이라는 건 A하고 B 사이의 문제였는데 누군가 제3자가 개입해서 그 법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고자 할 때 그럴 때 결국 책임은 얘가 져야 돼요. A하고 B가. 그런데 법률 행위에 얘가 개입된 거. 근데 이 모습이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실제 법은 누구랑 누구랑 사이에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파하고 수강생분 사이에 이루어지지만 그 중간에 누가 매개를 해요? 회사? 대표자가 나와서 그 일을 대신하죠. 이게 무슨 모양이랑 똑같다? 에이전스랑 똑같다. 그래서 회사법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에이전스를 먼저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회계사 시험에서는요. 회사법이 출제 비중이 압도적이에요. 40문제가 나온다면 20문제 이상, 25문제 정도가 회사법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미국 시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출제 비중을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한국 회계사 시험은 에이전스를 따로 설명하진 않지만 이거는 회사법을 이해하려면 대리관계의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미국 시험은 집어넣었어요. 굉장히 타당한 공부 방법이에요. 이거는. 강의를 해볼 때마다 느끼지만. 그리고 우리 시험은 에이전스에 꽂혀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하루 정도 공부하거든요. 근데 출제 비중은 거의 얘랑 맞먹을 정도. 얘는 3일을 공부해도 부족해요. 회사법은.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데 에이전스는 양은 적지만 출제는 굉장히 많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9장은 강의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다곤 하지만 정말 시험에서 만나게 되는 비중이 너무 낮아요. 정말 운이 없으시면 레귤레이션 과목에서 BL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긴 한데 그 작은 과목 안에 시험 준비하셨을 때 이 9장은 정말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만났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그럴 때는 제가 농담삼아 그냥 3번 찍자 나오라고 얘기해요. 거의 만날 가능성 없다. 그리고 여기까지 투입하려면 너무 투입되는 시간 비해서 너무 노력이 큽니다. 예를 들면 노동법이 여기 들어가요. 노동법이. 노동법은 대학원 과정을 전공하셔도 다 해결 안 돼요. 워낙 노동법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걸 시험범위에 집어넣었다는 것 자체도 워낙 너무 넓은 범위를 커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교재 있다 하더라도 눈길 주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이 10장이 맨 마지막 이야기로 들어가 있죠. 근데 10장은 A하고 B가 됐었을 때 이 중에서 A가 누구다. 이제 우리 아이 관심사는 뭐예요? 얘가 회계사일 때 우리 얘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결론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까지 공부한 뭐예요? 지금 1장부터 9장까지 얘기했죠. 이거를 모두 종합해서 여기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야기들을 갖다가 당사자만 특별화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회계사가 됐다면 어떻게 할 거냐? 회계사가 그러면 개인 회계사일 수도 있고 법인 소속일 수도 있겠죠. 그럼 앞에 있는 얘기 다 받아야겠죠. 다 회계사도 담보거래 할 수 있잖아요. 어음수표 쓸 수 있고.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한 걸 회계사 입장으로 정리한 거다. 근데 결국 미국 상법 시험에서 CPA 시험이니까 얘의 출제 비중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실제 시험 보면 A를 회계사로 언급하면서 나오는 문제들을 많이 만나긴 하겠지만 그게 결국은 1장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럼 8장은 뭡니까? 라고 했는데 8장은 시큐리티와 관련된 법률로서 우리말로 하자면 증권법이에요. 증권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왠지 어떤 어감이 좀 느껴지세요? 이 법 어기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사실 증권 사기 저지르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처벌 세요. 그리고 회계사, 회계법인들 얘기 보통 나와서 회계사가 처벌된다 이런 얘기할 때 다른 법률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으로 끝날 수 있는데요. 증권법은 어디 가야 돼요? 이제 감옥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자격증 뺏기고. 그럼 인생 다 망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증권법은 특히 무슨 책임을 규정하는 건가 하면 아까 이야기 시작하면서 크리미널 책임 있다는 얘기 언급드렸었죠. 형사 책임을 다루면서 특히 형사 책임이 누구에 대한 형사 책임이에요? 우리 회계사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하게 느끼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증권법도 한국 회계사 시험은 이걸 시험 범위로 다루진 않지만 미국에서는 증권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시험 범위에 넣어놨어요. 근데 증권법을 한번 공부 제대로 해놓으시면 나중에 재무관리를 공부하시거나 이럴 때 되게 편리해요. 증권법은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도 시험에서 비중이 꽤 있다. 근데 이게 편차가 너무 커요. 한 2년 전만 해도 증권법은 실제 시험장 가면 세네 문제씩 만났어요. 근데 요새는 또 작년 추세를 보게 되면 증권법을 오히려 안 내고 파산법을 두세 문제씩 또 막 내고 그러니까 너무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시험 보는 시기가 대부분은 올해이시겠죠. 올해 출제 경향이 어떤지 그것도 가늠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또 완전히 또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지만 전통적으로는 회계사의 형사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게 중요한 이슈를 다룬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내용을 들으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제가 이거를 흩어져 있는 10가지의 주제들을 최대한 묶어본 거예요. 이거를 왜 이렇게 같이 묶어서 공부하는지 나름대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드린 거니까 두 달 동안의 얘기가 머릿속에 그려졌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첫 달은 어디까지 가는 건가 하면 컨트랙부터 시작해갖고 그리고 어쨌든 시큐어드 트랜잭션 있죠. 거기까지를 끝내는 건 목표예요.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우리 5장에 나왔던 파산법의 일부 내용까지도 일단 강의 계획엔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렇지만 강의하다 보면 항상 초반부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반응에 달려있긴 해요. 전달해드렸더니 막 쑥쑥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진도가 쑥쑥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강의 스케줄대로 가는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제가 되돌아보면 받아들이기 처음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좀 시간을 투입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진도가 조금씩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계획서 보시면 중간고사고 기말고사 날짜가 따로 잡혀 있긴 하죠. 근데 그 날짜는 수업을 할 거다라고 아예 마음을 정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수업을 해야만 그나마 이제 밀리는 진도들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중간고사고 기말고사 보는 거는 가능한 한 그 날짜에 그 수업을 좀 한 시간 정도 땡겨서 끝내고 시험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마련을 한번 해보도록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시간 끝내면서 마지막 드릴 말씀은 이 전체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내용 설명만 하더라도 제가 부족해요. 시간이. 사실 항상 쫓겨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낸 거는 문제풀이는 따로 동영상을 촬영해놨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촬영이 되어 있으니까 강의 진도가 끝나고 나서 그 해당하는 동영상을 찾으셔서 수업 문제를 풀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반 같은 경우는 제가 어쨌든 중간중간에 문제를 좀 건드려 볼 수 있다면 한번 문제를 중요 문제만이라도 한번 또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최대한 만들어는 볼게요. 근데 그냥 말로 끝날 수 있어요.
강의 진도가 밀린다고 하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실 때는 아직 문제집은 못 받으셨죠. 아마 백화하고 지금 그 뭐죠? 출판 번호? 책 그 번호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아마 다음 주부터는 문제집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실 때는 문제집하고 교재는 다 갖고 오시되 문제 대부분의 내용들은 혼자 복습하시면서 문제 푸시고 그리고 녹화되어 있는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문제 풀이를 들으시게 될 거다라는 걸 미리 공지를 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부터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